저희 오늘 강남역에 왔습니다. 강남역에 온 이유는 제 아는 지인 중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분께서 다음 달에 눈 수술을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게릴라식 버스킹을 하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소중한 친구를 위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멤버들. 헬멧 벗으면 얌전하게 이를 데 없다는 핑크 언니. 오늘 특히 맹활약 중이에요. 히어로들이 가는 길에 이까지 시련쯤은 옵션 아닌 필수. 이들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레드와 그린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법. 묵은 행사 2시간 만에 소녀 팬들의 마음을 얻어냈다. 남녀노소 끊이지 않는 관심에 이어 외국인들의 호응 역시 100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 이 겨울 강남역 한복판은 따스하다. 알바를 여기 출근을 하는데 네. 이렇게 계신 게 처음 봐가지고 네, 아,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고 남기고 싶더라고요. 사진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눈에 띄니까 네. 네. 일단 너무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뭐 밝고 행복해 보이세요. 아, 네. 얼굴이 보이세요? 아니요, 얼굴 안 보이는데 그냥 행동이 행복해 보여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약간 이런 분들 보면 좀 에너지가 없나요? 아, 네, 저는 지금 충분히 좋고 아,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잘 되란 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근데 대신 즐거워요. 네. 그래도 즐거워요? 네네. 노력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아무리 초긍정 마인드라지만 급할 땐 장사가 없지라잉. 형은 하지 말래. 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돼. 남자 둘이 화장실 같이 가는 건 또 내 평생 처음 보네. 지퍼를. 그랬다. 등 뒤에 달린 지퍼가 쫄쫄이 복장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제가 의상을 만들 때 이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상을 저희 다시 맞추려고 합니다. 인간미 물씬 풍기는 저 뒤태. 어쩐지 더 매력적이네요. 뭐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선글라스 잠깐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식사 가능하시겠어요? 밥 먹을 때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슈퍼 히어로들의 숙명. 아, 영웅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등등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게 얼굴 노출 안 시키는 게 컨셉이니까 컨셉을 잘 지켜야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편해도 쓰고 먹습니다. 네. 밥 먹을 때도 소프트라이트를 받겠어요? 아, 네. 그게 컨셉입니다. 뭐라도 튀어야죠, 저희가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